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을 다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. 이승만 대통령이요, 1942년도에 해방되기 바로 전에 워싱턴에서 연설한 연설을 바로 들을 테니까 잘 나눴어요. 보세요, 잘 들어보세요. 이승만입니다. 미국 워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단계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. 어디서든지 내 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. 그러면 아시려니와 내가 말하려는 것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.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. 또 다른 동포를 죽여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.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, 자유의 소식입니다. 저 호황무도한 궤적의 철망철사 중에서 호흡을 자유로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이 자유의 소식을 일일이 전하시오. 감옥 철창에서 백방 악형과 학대를 받는 우리 춤의 남녀에게 이 소식을 전하시오. 독립의 소식이니 곧 생명의 소식입니다. 외적이 저희 멸망을 재촉하느라고 미국의 준비 없는 것을 이용해서 하와이와 필리핀을 일시에 침략하여 여러 천명의 인명을 살해한 것을 미국 정부와 백성이 잊지 아니하고 보복할 결심입니다. 아직은 미국이 몇 가지 관계로 하여 대병을 동하지 아니하였음에 외적이 양양 가득하여 온 세상이 다 저의 것으로 알지만 얼마 아니해서 벼락불이 쏟아질 것이니 이왕 히로히도 멸망이 멀지 아니한 것을 세상이 다 아는 것입니다. 됐습니다. 아멘. 자, 이 이승만의 이 연설 하나가 대한민국을 독립시킨 겁니다. 아멘. 이 연...